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.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제1회 메가공 모의고사 이제 전국 모의고사가 이제 치러졌습니다. 저도 이제 결과가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통계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한국사 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아. 자, 사실 이제 첫 시험이고 또 이제 아직 시험이 좀 많이 남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최근 한 3년 사이에 기출된 문제를 조금 살짝 변형시켜서 그것도 이제 국가직 지방직 기출 위주로 살짝 변형을 시켜서 출제를 했습니다. 뭐 킬러 문제, 아주 어려운 문제는 가급적이면 출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무난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요즘에는 또 그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. 전공 과목이 중심이다 보니까 한국사 공부가 좀 뒷전이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하신 분도 좀 계시고, 그래서 이제 좀 무난하게, 좀 평이하게, 좀 깔끔하게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막상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마 좀 제 생이겠죠. 자, 여러분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제 또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. 객관적으로 이 국가직의 경우에는 사실 뭐 아무리 추론 인원이 줄고 신규 공시생 유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직 시험이 객관적으로 대체로 한 15:1에서 20:1 정도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런 걸 이제 감안해 봤을 때, 또 뭐 예년 통계가 다 있으니까요. 지금 이제 국가직에 큰 높은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메가공 전국 모의고사로 한국사 한 과목만 놓고 보면 뭐 상위 10%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. 그렇다면 95점 또는 만점 받아야 사실 이제 합격권 현재 내공을 갖고 있다,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 다음 이제 이 컷낮은 직렬들이 좀 있습니다. 뭐 이 국가직에도 이제 컷낮은 국가직에 이제 컷 격차가 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컷낮은 직렬들은 요게 지금 이제 상위 30%를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, 메가공 전국 모의고사 한 30%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. 한국사는 그래요. 그럼 이제 몇 점이냐? 90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. 90점 이 정도 문제지로 90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. 알겠죠? 자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전체 평균은 65점이 나왔어요. 64.78이 나왔습니다.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초생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한국사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다는 거죠. 또 이렇게 점수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.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초시생들이 이제 뒤에 이제 막 쫓아오면,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두 달만 빡세게 공부해도 금방 한 뭐 20점, 30점 뛰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또 점수가 좀 잘 나온다, 물론 이제 재시생들이겠죠. 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 내년 또 1월 말에도, 2월 말에도, 또 3월 말에도 또 시험이 있죠. 근데 초시생들이 뒤늦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그냥 뭐 20점, 30점 시험 칠 때마다 20점씩 막 뛰어오릅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똑같아지거나 여러분들 앞지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긴장 푸시면 안 됩니다.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문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. 지금 봤다니까. 자, 그렇습니다. 이게 그 특징은 뭐냐면은 50% 이하 정답률이 없다는 거는 킬러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. 킬러 문제가 있으면요, 여러분들을 제대로 낚는 낚시 문제나 킬러 문제가 있으면 이 정답률이 무조건 50% 내려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정답률이 낮은 문제 네 문제가 이렇다는 얘기는 52%, 55% 이런 문제가 이제 네 문제가 있는데, 요거는 뭐랄까 좀 사실 이게 뭐 3번 문제 요거 최근 문제 아니던가요? 여러분들 기출 문제집 찾아보면 분명히 요 3번하고 아주 비슷한 문제가 있을걸요? 자,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에 대해서, 이거 진짜 잘 나온 단어거든요. 국가직 지방직도 나오고요, 법원직도 나오고 정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.
1141년에 제정된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공부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. 이 단어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억수로 많은 것 같습니다. 공부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7번 문제 정답률 55%. 인꺽정이라고 하는 강력한 힌트를 줬는데 인꺽정 보면서 이제 명종 자동적으로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 기축옥사가 이제 정열이 모반 사건이고 이게 이제 선조 때잖아요. 임진왜란 일어나기 바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. 좀 공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8번 문제도요. 이 반민특위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한번 보세요. 이거랑 아주 비슷한 문제 있을 거예요. 자, 기존 기출문제 살짝 리메이크를 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.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현대사 쪽이다 보니까 저 뒷부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공부가 거의 안 된 거지 뭐. 명심하셔야 됩니다. 국가직 지방직에 요즘에 있잖아요. 현대사 무조건 두 문제 냅니다. 알겠죠? 현대사를 버리고서 뭐 90점 이상 맞는다.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. 알겠죠? 현대사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. 현대사 하셔야 되고요. 사실 현대사 쪽에 이제 뭐 공부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는 사실 틀릴 리가 없거든. 반민특위, 반민법 중요한 주제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이제 통계 보면서 제일 놀란 통계는 17번 문제입니다. 17번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인 뭐 실학자 하면 뭐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는 공부하시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이 문제 자체도 또 이게 역대 기출 문제 살짝 바꾼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정답률 한 70% 나와야 되는데 요게 정답률이 53%다.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근현대 쪽하고 정답률 낮은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. 근현대 쪽하고 이제 문화 쪽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공시생들이 여기 약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공부하시면 되고요.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저는 뭐 아주 실망스럽진 않은데요. 여러분들이 이제 예년하고 이제 또 달리 또 이제 한국사 공부가 조금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12월 원래 예년대로 하면 아무리 초생이라고 하더라도 12월 한 하순 정도 되면 그래도 기출 두 바퀴 세 바퀴 정도는 돌렸거든요. 근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늦는 것 같습니다. 예년에 비해서 최소한 두 달 이상 늦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점수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1월 말에 또 2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또 반 문제 한 문제 더 문제는 어렵게 구성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초시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점수가 자 메가공 전국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점수가 뭐 10점, 15점, 20점씩 이렇게 올라가는 재미를 또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설 강의를 했을 때는 통계 없이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통계를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이렇게 자 한국사는 누구나가 사실 한국사는요 국어 영어 같은 과목이 아니잖아요. 이게 국어 영어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약간 베이스가 좀 중요하지만 한국사 그런 거 없거든요. 누구나가 하면 되거든요. 반복하면 됩니다. 알겠죠? 자 그 다음에 국어 영어하고 달리 한국사의 장점이 뭡니까? 한국사 범위가 있습니다. 고등학교 교과서라고 하는 범위가 정확하게 있습니다. 그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나옵니다. 그 범위만 잘 지켜도요. 문제 좀 어렵게 나와도 95점 만점 받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. 여러분 이 1회 정도면 올해 지방직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. 내년 국가직도 저는 평이하게 나온다면 이 정도 문제가 딱 나올 거예요.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90점, 95점 맞잖아요. 무조건 어떤 직렬이든 다 합격하십니다. 자, 파이팅 하시고 이외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로
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고맙습니다.